예시? 네, 그녀는 부엌에 있니? 예시 키친. 그렇지. 예시 in the kitchen. 오케이, 베리 굿. 계속해서 얘는 넘어가고. 오케이, 그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네요. 그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어떻게 썼더라? She doesn't He doesn't like? 그렇지. 뭐라고요? like 그렇죠. He doesn't like you. He doesn't like you. 그는 너를 좋아한다는 뭐였더라? He 그렇죠. He likes you. 그는 너를 좋아하니는 뭐였더라? 그렇죠. 하다 씨가 들어있는데 does가 들어간 경우에 세 가지 묻기와 안 하다라는 얘기하고 뭐뭐 한다라는 얘기하는 세 가지.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녀가 학교에 있어요. Very good. She is at school. She is at school. 그럼 at school은 무슨 뜻이니까? 그렇죠. 학교에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이에요? 그렇죠. 어디? 그렇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으면 보면 돼요. Where 그렇죠. Where is she? She is at school. Very good. 계속해서 그래, 그것은 슬픈 이야기예요. Yes. Wow. Wow. 오, 앞에 먹었네. 오. Yes, it is a sad story.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왜 박수 치는 중이니? 뭐 차근차근 가볼까요? 차근차근 갈까? 바로 문장 말해볼래? 오케이, 그래. 그럼 바로 해보자. Wow, why are you clapping? Wow. Why are you clapping? 그쵸, clap에다가 ing 붙였으니까 박수 치는 중인 어떤 시니까 비동사 필요했고요. 계속해서 너는 왜 화가 났니? Very good. 오, 또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것은 뚱뚱해요. is a pet. 좀 틀렸는데? It is fat. 오케이. It is a fascia. It is fascia. It is fat. 오케이. It is a fat 하면 왜 틀린 표현이 될까? 오케이. 뒤에는 이름 씨가 와야죠. It is a car. It is a desk처럼. 어가 하나란 뜻인데, 하나 뒤에는 어떤 것이 와야죠. 하나의 물건이 와야죠. 것이 와야죠. fat은, 그렇다면 fat이 뜻이 뭐니까? 그렇죠. 뜻이 뭐니까? 그렇죠. 하나의 어떤은, 하나의 뚱뚱한은 이상한 표현이죠. 자. It은 더 피그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아니, is the pig fat은 뚱뚱하니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 대답이 듣고 싶어서 여섯 가지 질문으로 바꿔서 얘가 fat이 뚱뚱하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랑 짝을 이뤄요? Why? 어떤이랑 짝을 이루지 않나요? 어떤 시니까 어떤이 뚱뚱하다 아닌가요? Why인가요, 그러면? How? 아니죠, how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How is the pig fat? 이 대답을 듣고 싶어서 없어졌으면 없어져야지. 왜또 나옵니까? Where do you go to school입니까? 어디로 가니 너는 학교로 이럽니까? Where do you go? 이러잖아. Where do you go? 그랬대. I go to school 이런 거지.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Could 그래, 그게 영어로 뭐였어요? 그래, how is the pig? 하고, how is the pig fat?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얘가 궁금해서 없어졌는데.
그래서 그 돼지가 어떤지 묻고 답하는 표현이 뭐였더라? How's the pet? How is the It is pig? It is fat. It is fat. 오케이. 자, 근데 이거에서 조금 다른 표현으로 그것이 날씬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배웠는데요. 그것은 날씬해질 수도 있다는 뭐였더라? It will be thin. 근데 뜻이 조금 달라요. It will be thin은 날씬해질 것이다고요. 나는 이걸 만들어 보냈어요. 그것은 날씬해질 수 있다. It can be thin. 양념을 will이 아니고 can을 써야죠. 자, 그래서 여기 있던 is가 can이 들어오니까 be로 바뀌는 거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요. thin의 뜻이 뭐니까? 그러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하고 짝을 이루어요? 똑같죠? 그래서 얘는 is은 뭐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더라? How can the pig be? 그렇죠. How can the pig be?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해 주는 거야? 날씬해질 수도 있어. It can be thin 했던 거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는 그 울타리 너머로 점프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돼? 바로 할까요? 차근차근 갈까요? 바로 가면 어떻게 된다?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She is jumping over the fence. over the fence는 무슨 뜻이니까? 더 펜스만 하면 그 울타리겠지. over the fence는 이거 아니었나요? over 뭐뭐 위로 그 울타리 위로 over the fence. 그럼 over the fence가 그 울타리 너머로 그 울타리 위로 오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과 어울립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re 그렇죠. Where is she jumping?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is jumping? She is jumping over the She fence. jumping over the fence. 됐습니까? 오케이. 열 문장 깔끔하게 잘 끝냈네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열한 문장 했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 짧은 시간에 잘했어요. 오케이. 저기 먼저 해야 되는데. 민준?